김재 씨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나눔 캠페인에서 김재 씨는 당초 모금 목표액의 두 배를 훨씬 넘는 8억 1,800만 원을 모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재 씨는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1,500만 원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성금은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